birthday for fireworks. And ever since this time, you will sit backwards and give up. You know that I can't stop. Try to turn on my overdrive. And it can fade away. And you can turn on the rain. 절대로 되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한 뜻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. 예, 저도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이라서 많이 겁을 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촬영을 죄송해요. 진짜로 편하게 말을 정말 잘 하고 싶은데요. 그리고 할 말도 있고 아 저는 아직 참 예 그쪽에 숨의 기운을 좀 많이 네 저희는 너무 진지하게 촬영을 해서요 재밌었던 건 별로 없었는데 그냥 뭐 그 좀 그래도 기사를 쓰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몇년 전에 그 임지혜 씨와 그랑 촬영을 했는데 제가 따기를 받는 시기였어요. 임지혜 씨가 몰입이 굉장한 분이거든요. 자기 단독인데 정말 절 때리더라고요. 그래서 또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다음에 또 문자가 왔어요. 괜찮냐고. 제가 바로 소송 걸 거라고. 죄송합니다. 네, 드디어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동양이 있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에 인터뷰 때 먼저 꼭 인터뷰 전에 한 시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제가 맡은 역할은 강태주라는 분이고요. 뺀질뺀질하고 바람둥이고 책임감 없고 처신부터 지각하고 그런 인물입니다. 상상도 못할 타이밍에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. 그리고 좀 충격적인 상황 그럴 때 막 나오는 것들이나 그리고 지금 10부 대본이 나왔는데 10부 대본에서는 한 회에 네 번의 기스신이 있을 정도로 예. 그 뭐 그냥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. 좀 서로 호칭을 네. 아 저는 은수 씨, 은수야 이렇게 부르는데 정유미 씨가 저한테 호칭을 부른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귀여워 보이세요? 저 귀여워 보여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런 말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. 오면 연기하고 리허설하고 체크하고 오자마자 안녕하세요. 예 인사하고 유미 씨가 나이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? 예 그렇죠. 아니세요? 아니요. 예 이틀 누구랑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다. 되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?